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조크화는 자신이 얼굴을 드러내놓으면서 한 건을 했는데 고작 6만 위엔밖에 못 챙겼었죠. 하여 짱구잉을 만나서 돈은 확 던져주면서 어이 요번 건은 아니 되겠다 야 이거 적어도 너무 적다 야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내 매즈가 뭐해 되니 어? 내 보험을 1호인 자동소통을 찾아와서 크게 한 건 해줘야 되겠다 야 요번에 니는 빠져라 이러한 말을 남긴 조크화는 호련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뭐지? 얼마길래 저리도 적다고 난리지? 짱구잉이 가방을 열어보자 헐 뭐야 6만 위엔이나 되냐? 이게 다 적다고 자 아주 제대로 부풀러 올랐구만 자 네 그 시절에 6만 위엔이면 이 보통 가정에서 아껴 쓰고 아껴 써서 10년을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크화는 그 당시에 자신을 너무나도 높게 받고 부풀어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짱구잉이 알 바가 아니겠죠 이 짱구잉은 사실 제일 처음에는 마사지샵의 아가씨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호주머니가 빵빵해지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그 마사지샵으로 찾아가서 이 돈자랑을 좀 하고 싶었답니다 그녀는 먼저 백화점을 찾아가서 이 삐까뻔쩍거리는 사모님들이 옷으로 척 아래 위로 차려입고 또 겨드랑이에는 명품 가방까지 하나 사서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고급 향수 냄새를 그냥 콸콸 풍기면서 자신이 일했었던 그 마사지 샵으로 다시 찾아가는데요 네 어서오세요 에? 너 전에 여기서 일했었던 그 누구더라? 걔 아이야? 니가 어떻게? 뭐? 그 웨이터 말을 들은 짱구잉은 누나를 부릅뜹니다 뭐? 너라니? 어? 니라니? 여기 오신 귀한 손님한테 이래기도 있니? 야 여기 물 다 흐렸네 사장 어딨어 대뜸 뛰어나와 보라고 해라 네 그 짱구잉은 사모님 티를 아주 제대로 팍팍 내면서 휩쓸고 있었다는데요 거 여기 제일 잘생긴 남자 마사지사 쇼루 있니? 걔를 한번 데려와 봐라 이건 너네 팁이다 짱구잉은 다짜고짜 500위엔을 멋있게 척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이 전에 룸사롱 아가씨 시절에는 하룻밤에 150위엔이었던 짱구잉이 크기 많이 컸죠 500위엔이면 대체 이 철석철석을 몇십 번 당해야 되죠? 하지만 눈도 깜짝 안 하고 이만한 거액을 팁으로 그냥 확 부리는 거였답니다 헐 이 짱구잉이 아주 거물을 제대로 물어는 메다야 야 들어가서 제대로 모셔라 들었니? 네 그렇게 이 큰 마사지 샵 가게의 에이스로 이 잘생긴 쇼루가 굽신굽신 거리면서 룸으로 들어갔고 또 이어서는 짱구잉이 놀이개로 되는 거였답니다 오케이 그럼 짱구잉은 이렇게 달달하게 보내고 있을 때 조크화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이놈은 지금 캄캄한 밤에 기찻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이놈은 지금 자동소총을 찾으러 가는 중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워낙에 경계심이 강했던 이놈은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철길을 따라 며칠 동안 걸어가면 큰 산이 보일 테고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가 묻어둔 보물 구덩이가 있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틀 동안 걷고 걸어서 우어 땅이란 곳에 도착했을 때였답니다 이름이 참으로 특이한데요 이 지역의 이름이 우어 땅이라고 불렀답니다 조크화는 그때 낮에는 어디에 숨어서 몸보신을 하면서 푹 쉬고는 이어 시꺼먼 밤이 돼서야 어슬렁어슬렁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곳에 이러한 시간대에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어이 거기 누구요? 우린 철도경찰이니까 이 신분증 한번 보기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4명의 남자가 다가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4명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혹시 이 경찰국에서 미리 다 알고 심어놓은 거 아니었을까요? 네 그럴리가요 그 시절의 경찰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할 리가 없었겠죠 이 4명은 조크화를 목표로 하러 온 게 아니고 다른 한 절도 사건 때문에 온 거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냥 뭐든지 쇠붙이가 보이게 되면 어떻게든 뜯어다가 이 팔아치우는 존도둑들이 많았거든요 그러한 존도둑을 잡으려다가 뜻밖의 이 조크화 날강도를 만나게 된 거였답니다 참으로 재수도 없었죠 그러면 조크화가 가만 놔둘 리 있겠습니까 이 번개 같은 속도로 권총을 빼들어서는 땅 하고 머리통을 날려버렸다고 하는데요 뭐 어쩔 건데 니네도 한번 해보게 이어서 이 곁에 다른 3명의 경찰들을 조준을 하는데요 근데 어라 이 3명의 철도 경찰들은 이미 도망을 쳐서 한참 멀리까지 도망가고 있었답니다 하참
저 놈아들 저거 동료를 버리고 도망치는 속도가 아주 내 번개 같은 총을 빼드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데? 했다야. 이어서 조크화는 총을 거두고는 계속하여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놈은 용병 출신이잖아요. 군인들은 이 항복하여 도망치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다 뭐 그러한 룰이 발동되었는지 그쪽을 향해 계속 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뭐 전리품을 챙겨야겠죠. 조크화는 그 죽은 철도 경찰이 가방을 집어 들고는 유유히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한쪽으로 걸으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안에 뭐가 들어있냐 뭐 한번 뒤져보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길에다가 획 버리고는 어두컴컴한 밤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 이제 하다하다 우리 경찰들까지 쏴 죽이며 다닌다고? 네, 이 조크화 이놈을 그냥 야들아 뭐하니? 이러면 우리 경찰들 멘트가 다 발바닥이 된다. 이제 이놈과 죽고 살기다. 전 사천성의 경찰들을 다 끌어모아라. 전쟁이다. 네, 이놈들은 자기네 경찰이 죽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다고 하는데 글쎄 또 186만 장의 수배령을 찍어서는 온 사천성에다 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조크화를 잡느라고 이제까지 수배령을 다 합하면 거의 500만 부가 되겠는데요. 인구 3,100만 도시 중경에서는 거의 한 가족당 수배령을 한 장씩 나눠준 꼴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매체들이 광고판에도 모두 다 조크화의 사진으로 꽉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이 조크화의 인기는 그야말로 웬만한 아이돌들보다도 더 핫했죠. 안지나 서나 어디로 가나 다 조크화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상금도 그냥 확 올라가게 되는데요. 전에 300만 위엔에서 무려 540만 위엔, 즉 한화로 10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네, 이 조크화 이놈이 얼마나 괘씸했으면 이러한 유례없는 천문학적인 현상금을 내걸었을까요? 이러한 소식들은 짱구어잉을 통해서 조크화한테 그대로 전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래, 하하하! 이 게으른 경찰놈들이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리는구나. 어? 그래, 이러한 당나귀 같은 놈들은 누가 채찍으로 때려줘야 일을 한다니까. 알았다 그래, 또 보자. 조크화는 전화기를 끊고는 부랴부랴 발걸음을 재촉하는 거였답니다. 그러면 이놈은 지금 어디로 이리 급하게 가는 거였을까요? 혹시 그의 아지트의 묘지 무덤으로 가는 걸까요? 네, 아니랍니다. 이 정신나간 놈은 지금 중경시 시내로 달려가는 거였답니다. 이젠 자동 소총을 포기하고 그냥 맹권총으로 한 건 하려는 거죠. 네, 분명 짱구잉이 금방까지도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놈은 마지막에 너무나도 미쳐서 날뛰는 거였답니다. 중경시에는 이미 도시 전체가 조크화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는데 그곳으로 또 다시 쳐들어가다니요. 조크화는 또 대충 분장을 하고는 아주 대놓고 이 시내 바닥에서 활개치며 다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한 젊은 커플이 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여자가 또 먼저 발견을 하고는 내 저 남자를 어디서 봤더라? 왠지 엄청 낯이 근데? 라고 갸우뚱했답니다. 그러자 곁에서 그의 남자친구는 뭐야? 혹시 너 예전에 사귀던 놈이 아야? 어디 보자. 너랑 전에 이 떡치던 놈이 면상이 어떤지 한번 보자야. 하지만 저거 540만 위엔다. 오! 540만 위엔다! 뭐? 그제야 여자친구도 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입을 그냥 떡 틀어막는 거였답니다. 로또다야, 로또! 우리 빨리 따라가 보자! 이렇게 많은 하늘에 떨어지는 로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두 젊은 커플은 제 딴에는 요 눈치 못채게 조용조용 따라 붙었었는데요. 하지만 그 전장에서 눈치 하나만으로 살아남은 용병이 감각을 어떻게 피하겠나요? 조크화는 대뜸 눈치채고는 대놓고 째려보았다고 합니다. 죽고 싶나 이것들이 라는 거죠. 그러자 그 악마의 눈길을 보게 된 젊은 남녀는 찍소리도 못하고 냅다 도망을 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죽어라 도망을 치고는 이 뒤에 조크화가 안 보이자 그제야 할딱할딱 거리면서 멈췄다고 합니다. 야야, 내 평생 저렇게 무서운 눈가리를 못 봤다야.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 그렇게 경찰 측에서도 금방 신고를 받고는 경찰국장이 허팅한테 알리게 되었답니다. 뭐? 어쩌고 어째? 아니 조크화가 지금 시내 한복판에서 쇼핑하고 있다고? 가가
가 그게 제정신이야? 야들아 애들 모두 풀어서 쇼핑거리를 아주 물샐 틈 없이 꽁꽁 포위해라. 그렇게 중경시 시내 한복판에서는 또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꽉 그냥 틀어막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아주 이를 잡아내듯이 샅샅이 뒤져댔지만 하지만 어라? 그래도 조크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뭐야? 그 젊은 것들이 혹시 벌써 시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잘못 본 게 아니냐고! 그렇게 경찰들은 자기들이 못 찾으면 또 제보자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이때 조크화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이놈은 지금 이곳을 뜨지도 않았었고 바로 그 쇼핑거리에 이 자리 잡고 있었던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못 찾아낸 거였죠. 어떻게 이 수많은 경찰들이 영화관을 빼먹고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이 미스테리한 세계불가사의 경찰들인 것 같습니다. 쩡크화는 지금 밖에 경찰들이 자기를 잡겠다고 아주 난리를 치는데도 그 영화관 안에서 편안하게 사지를 뽑고는 팅펑저라는 영화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다가 또 그만 스르르 하고 잠에 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튿날 이게 지금 몇 시야? 잘 잤다 야. 근데 이놈이 경찰들은 어떻게 벌일이 다 끝났다니? 정크화는 영화관의 화장실에서 이 씻고는 바깥의 상황을 살폈었는데요. 네, 하지만 요번에 경찰 놈들은 제대로 열 받았는지 아직도 그냥 발칵 뒤집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번에는 아주 열심히들 한다야 기특한 놈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오늘도 여기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보지 뭐. 쩡크화는 영화관 안의 간식들로 이 배를 채우고는 또 계속하여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에는 타이쿵 이허라는 영화를 또 계속하여 관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놈들은 어떻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그 밖에서는 자신을 잡는다고 지금 아주 난리인데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즐길 수가 있다뇨. 영화가 끝나자 쩡크화는 짱구잉한테 메시지를 하는데요. 경찰들이 요즘 진도가 어디까지 갔냐 이러한 내용인데요. 그러자 짱구잉은 요즘 경찰들이 끌러산을 포위하고 수사한다고 하였답니다. 뭐? 끌러산을 알아냈다고? 그놈들이 거기는 어떻게 알아냈지? 하차, 거긴 아이디는데? 이게 바로 쩡크화가 남긴 정확한 메시지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놈이 끌러산을 매우 중요시하며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놈이 묻어둔 보물무덤이 바로 이곳에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나중에 이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수많은 1인 미디어들도 우리랑 그냥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냥 끌러산이 묘지무덤이란 묘지무덤들을 아주 싹 다 발칵 뒤집어 집었는데요. 참으로 민폐 중인 민폐였었죠. 하지만 그래도 이 100만 위엔의 현금과 자동 소총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였으면 날강도들이 원피스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 짱구인이 그때 남긴 메시지가 두 개가 더 있었는데요. 지금 너들 잡느라고 온 중경시 경찰들이 휴가를 다 포기하고 그냥 아주 날뛰고 있다. 아마도 위쪽에서 필사의 명령이 떨어진 게지.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 요번에 그 은행 강도 사건 있잖아. 글쎄 그번 사건에서 강도질에 간 돈이 총 25만 위엔이라던데? 라고 짱구잉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답니다. 헐, 어디에 이런 게 다 있을까요? 지금 짱구잉이 뜻은 왜 25만 위엔을 강도질에 놓고 6만 위엔만 달랑 줬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가 뭔데? 에? 뭘 해놓은 게 있다고 사람을 의심까지 하면서 이랬을까요? 쩡크화는 그 메시지에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번 사건 돈이 6만 위엔이 맞다? 아니면 내 이 영화관에서 나가면 그대로 차에 치여 죽을 것이다? 라고 남겼는데 이것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나중에 밝힌 데 의하면 그번에 진짜로 6만 위엔이 맞았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는 온갖 쓰레기 기사들이 많잖아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마구마구 써대는 그런 쓰레기 기사였죠. 그리고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요. 이 대화 내용은 쩡크화와 짱구잉이 요번 생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라고 합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돈 벌어주는 쩡크화를 의심을 하면서 끝나는 거죠. 이러니 꽃뱀들을 길러서 뭐하나요? 결국 자신을 키워준 주인을 아주 지독하게 물어버릴 게 바로 이러한 꽃뱀들이죠. 그렇게 짱구잉과의 마지막 메시지나 좀 때리고 나니 이제 하루가 다 지났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며칠밖에 안 지났는데 곳에 이 경찰 놈들이 열정이 식었는지 밖에는 또 조용해졌답니다. 하하, 니네 경찰 놈들이 그러면 그렇지 뭐.
아야 심심한데 저 바깥에 나가서 바람이나 좀 쉬어볼까. 조크화는 기지개를 쫙 펴면서 드디어 영화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중경시에서 제일 번화가인 사핑바 구역에서 흔들흔들 거리면서 노닥거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미친놈이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헤드샷 사신 조크화 마지막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 또 짜잔!